청소년에게 과학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불어넣기 위한 제주 과학 축전이 오늘 제주 시민복지타운 광장에서 개막했습니다. 모레 일요일까지 열리는 이번 축전은 과학을 놀이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됩니다. 이정훈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한 고등학교가 운영하는 부스입니다. 작은 튜브 안에 프로펠러가 돌아가면서 물건을 빨아들이자 학생들이 신기한 듯 쳐다봅니다. 기압차를 이용한 진공 청소기를 만든 겁니다. 프로펠러가 돌면은 여기서 바람이 나오거든요. 그럼 안에 있는 공기가 빠져나가서 기압이 낮아지고, 여기는 원래 있던 공기 때문에 기압이 높거든요. 그래서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공기가 이동하면서 제24회 제주 과학 축전이 제주 시민복지타운에서 개막했습니다. 자유자재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드론을 이용한 스포츠부터 미니 글라이더 만들기 등 과학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과학 부스가 운영 중입니다. 저는 당근에서 성분 추출한 걸로 핸드크림 만드는 거랑 그리고 오블랙이라는 걸로 문어 인형도 만들었어요. 또 유아 전용 코너부터 초등학생과 중학생 이상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연령에 맞춘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직접 부스별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운영하는 과정을 통해 과학자의 꿈을 키우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구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오로라의 신비한 빛에 대한 현상을 무드 등으로 나타나여서 재미있는 과학 원리를 이용한 부스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가 부탁드립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과학 경영과 마술 공연, 가족과 함께하는 특별 이벤트도 진행됩니다. 강연과 마술 공연, 드론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도민 여러분들이 행사장에 오셔서 체험해 보시면 과학에 대한 즐거움을 더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빠질 수 없는 과학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부스를 직접 운영하고 체험하면서 과학자의 꿈을 키워가는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